안녕하세요. 사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책의 책입니다. 2019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김영사, 저자는 키스 휴스턴, 페이지 수는 59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책! 책이라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서 지식을 쏟아내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 책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적, 문화적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이 책이라는 사물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긴 외형 설명을 시작으로 종이에 대한 이야기, 내용에 대한 이야기, 삽화에 대한 이야기 등을 다루면서 책에 대한 오마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종이책이 있죠. 크기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고 불리는 이북이 있죠. 오디오북, 인터넷 소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전자책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아마 2000년대 말쯤부터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보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리디, 뭐 밀리 이런 전자책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죠. 이 전자책은 우선 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러 권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해줬습니다. 다양하게 읽고자 했지만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출퇴근길에 읽을 만한 책들을 마음껏 챙기려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런 불편들을 아주 날렵하게 생긴 단말기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얘는 전자책 단말기는 아니고 그냥 태블릿이에요. 아무튼 이 수십 권, 수백 권을 한꺼번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참 좋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전자책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을 해가면서 곧 종이책을 사라지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종이책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책이 출간될 때는 종이책을 기준으로 하고요. 뭐 전자책으로는 아예 출시를 안 하는 작품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아직도 종이책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책이 가지는 장점이 어떤 게 있길래 그럴까요? 우선 저는 이 책장을 넘기는 손맛,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뭐 책에서 나는 특유의 향, 그리고 딱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립감, 또 이런 실물책을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뜨거운 냄비를 받칠 수 있는 용도,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그 외에도 이 종이책이 가지는 장점은 이렇게 나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많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툰 에세이를 소개한 적도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작품 책의 책은요, 이렇듯이 종이책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또 책의 각 부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책의 뼈와 살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은 책의 외형에서부터 자신이 책에 대한 설명서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책의 각 부분에 대한 명칭들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책 머리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책 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머리, 발. 그리고 이 부분은 책 입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이렇게 입처럼 벌어지니까 입인가 봐요. 옆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책 등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머리띠 싸개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종이 자체를 면지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장서표가 등장을 하고 자그마한 약표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책에 관해서 설명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봐도 장 번호, 장 제목, 그리고 장식 글자.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기도 했지만 아무튼 모르던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열어보는 김에 목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종이, 본문, 삽화,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피루스, 양피지,
중국 종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이후로는 구텐베르그,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목판, 동판, 석판 등을 이용한 삽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형태에서는 제본, 장정, 판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책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특이하죠? 이 책에 관한 정말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책에 관한 상식을 더해가는 데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인 책에 관해서 모르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흥분된 컨디션으로 이 책을 딱 펼치고서는 쭉 읽다가 보니까요. 아니 처음에 펼칠 때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책을 혼자 읽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았으면 알아서 필터링을 했겠지만 이 영상이 도서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이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역사에 관해서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책을 소개하고 있는지 이거는 지난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시리즈 리뷰 영상에서 좀 다룬 적이 있었죠. 내용을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 책은 책의 시작, 요것을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양피지 요런 종이의 기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서 활자 인쇄술의 역사로 이어지는 설명을 진행합니다. 이 역사는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종이나 활자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계 활자 인쇄의 역사에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이 등장을 해야겠죠? 아니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최초라는 것에 대한 설명에 이웃에 있는 그 나라가 툭 튀어나오기까지 하는데요. 아쉬워요. 이 책에 한 5분의 1 정도가 참고자료 목록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집필한 작품임에도 아쉬워요. 읽어보시기 전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 책을 역사서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제가요.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물건의 역사. 아, 뭐 어떡하라는 거야. 만약에 작품을 읽어보실 계획이라면요. 역사서보다는 인문교양서로 생각을 하고 읽어보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서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눈 가리고 정신승계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충분한 매력을 지닌 책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책의 책 리뷰였습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책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책 안에 담긴 글을 쓰는 작가, 그리고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업계 종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